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안전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레진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5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만약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꼭 부모님과 함께 진행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작업을 할 때에는 창문을 열고 꼭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함께 넣어드린 니트릴 장갑을 꼭 착용하고 공예 작업을 해주세요. 참고로 추가 니트릴 장갑은 가까운 마트나 생활용품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마른 휴지로 닦아내준 다음 레진 클리너를 이용해서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레진 클리너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수업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 레진 전문 쇼핑몰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 레진을 붙이는데 사용하는 요 UV 램프의 경우에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오래 보면 눈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UV 램프의 파란색 자외선을 보지 마시고 사용 중인 램프의 앞부분을 작은 거울이나 노트, 상자 등을 이용을 해서 빛을 막아주면 눈도 안전하고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도 더 잘 됩니다. 네 번째, 작업을 해주실 때에는 준비 구성물에 포함된 실리콘 매트를 꼭 테이블에 깔고 진행을 해주세요. 책상이 레진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액형 레진은 한 번에 작업하는 양과 온도에 따라서 굳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경화 시간이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섞으면은 레진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경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포와 황변 현상입니다. 레진 작업을 할 때에는 기포가 생기기 매우 쉬운데요. 특히 UV 레진의 경우에는 이액형 레진보다 점도가 높아서 기포를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포는 열을 쐬어주면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서 라이터로 작업물 윗부분을 한번 지져주거나 히트를 한번 사용하면 쉽게 기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에는 라이터는 위험해서 준비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꼬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기포를 없애주거나 천천히 섞어서 최대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해줄 예정입니다. 또 레진은 약간 노랗게 되는 황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황변 현상은 햇빛을 오래 쐬면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작업한 작업물들은 직사광선을 쐬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더 예쁘게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함께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